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앞에 보이는 바로 독화살 개구리 사육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브로멜리아드라는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약간 기생식물이라서 뿌리가 안 박혀 있어도 서식을 하고 잘 살아가는 식물이고요. 여기 아래들은 제가 자연에 있는 이끼를 떼와서 세팅을 했는데 잡초가 난 거예요. 말 그대로 잡초입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나름 느낌이 있어서 그냥 뒀습니다. 지금 안에 범블비라는 바로 이 범블비가 아니라 바로 이 범블비 다트프로기 바로 여기 안에 있는데요. 이 개체가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성인 남성을 수십 명 또는 코끼리 몇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육산이라 독성이 없지만 제가 이따가 핸들링도 해보고요. 자, 바로 여기 보이는 짜잔, 흔적날개 초파리라는 초파리를 오늘 우리 다트프록 친구들에게 먹이를 줄 겁니다. 자, 한 100마리가량 줄 거 생각 중인데 우선 먹는 양에 따라서 더 많이 챙겨줘야겠네요. 이것 또한 제가 먹이를 주기 위해서 소형 도마뱀이나 우리 개구리들 주기 위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사육장 내부는 이래요. 자, 겉에서 봤을 때는 유리창이 굉장히 뿌얘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쁘죠? 자, 우리 독화살 개구리가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먹이를 투여하게 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우선은 초파리를 투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약 1000마리가량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초파리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범블비가 나올 겁니다. 냄새를 맡고 와야 되는데. 자, 밥을 넣었는데, 자, 우리 범블비 친구들 갑자기 등장했죠. 자, 어, 한 마리 어디 갔지? 원래 여기 한 쌍이 들어있거든요. 자, 오, 여기 아래 한 마리 더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지금 초파리들을 먹고 있습니다. 깔짝깔짝 움직이는 게 초파리를 먹는 거예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때 굉장히 빠르거든요. 순간 확 해가지고 낚아서 먹습니다. 자, 저 친구는 어디 가는 거죠? 자, 우리 범블비들이 지금 많이 성장을 못했어요. 우리 초파리를 많이 먹고 해가지고 다른 자연에 있는 생물들을 먹으면 더 빠를 것 같은데 한 마리는 지금 숨었죠? 자, 나머지 한 마리는 배가 고픈지 무섭지만 계속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블비 사육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온도는 거의 24도로 유지를 시켜주면 되고 이렇게 브로멜리아드라는 식물과 곤충 이끼 또는 이렇게 조그만 나무 은신처 같은 걸 만들어주면 이 친구들이 안에서 서식을 하고요. 물그릇 같은 거를 따로 필요 없이 분무기로 분사를 해주면 끝입니다. 대신에 먹이가 굉장히 초파리로 까다롭기 때문에 사육 방법은 쉽지만 먹이를 구하는 게 좀 까다롭죠. 한 마리는 여기 안에 여기 지금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무서운가 봐요. 자, 나머지 한 마리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으니까 제가 꺼내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손에 올렸을 때 독성을 내뿜는 건 아니겠죠? 사실 이 친구들은 자연에 있는 불개미를 섭식을 하면은 몸에 테트라코톡신이라는 불개미를 먹게 되면 독성을 만들어내거든요. 오, 이 친구는 숨어서 한 마리씩 야금야금 먹네요. 자, 이 초파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많이 넣어놨고요. 이 친구들이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장갑을 꼈습니다. 무서워요 사실. 자, 아무리 이게 독성이 없다고 해도 혹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짜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는 바로 여기 아래 숨어 있어요. 이 얌체 나와. 이 친구들이 개구리인데 한 마리에 바로 20만원씩입니다 짜잔. 제가 독화살 개구리를 바로 제 손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자, 우선은 사육장 안에 있을 때도 초파리를 좀 먹었지만 제가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초파리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범블비가 색깔이 조금 다르죠? 미세하게 조금씩 다른데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해외에 놀러가서 이쁜 개구리가 있다면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넣어봤는데요. 자, 먹는 걸 한번 보세요. 오, 먹는다 먹는다. 우와, 우리 범블비 친구들이 배가 고팠는지 우리 초파리를 먹어주네요. 자, 먹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름 날름. 이야, 먹는 거 보소. 자, 우선은 이 친구들이 그래도 겁을 먹지 않고 먹어주네요. 자, 이런 식으로 흔적 날개 초파리는 걸어다니는 초파리예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죠. 그래서 개구리나 소형 도마뱀의 먹이로 굉장히 제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밥을 먹었기 때문에 사육장을 옮겨주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짤막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 요시.